오늘 아주 특별하고 귀한 손님이 저희 시네타운 찾아주셨습니다. 사소한 약속도 허투루 흘리지 않는 진짜로 으리으리한 남자죠. 신은 너무 불공평한 것 같다는 느낌이 팍팍 들게 하는 남자. 이분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오징어가 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. 그치, 그니까. 오늘의 주인공, 배우 장동건 씨를 모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장동건입니다. 어색하네요. 신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지겹죠, 솔직히. 들어도 네, 들어도 좋아요? 기분이 나쁘지는 않죠. 뭐 기분 나쁘면 그게 정상이니까. 약간 지겹거나 이렇진 않아요? 조금 식상하긴 한데 어느 정도 납득은 갑니다. 납득이란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신께서 본인에게 안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까? 아, 이런 게 좀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? 글쎄요, 뭐 웬만한 건 다 주신 것 같긴 한데. 야, 나 그래요. 뭐 요새는 솔직히 대세기이기도 하거든요. 유머감가 좀 더 있었으면. 저기요. 그러면 맞을 것 같아요. 과유불급이라고 해요. 예? 저기.